우리나라 한국에 맞는 그 종이신문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기이하게도 그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사실상 다 망했거든요. 모바일이나 PC 인터넷에 유료화는 아무도 안 보니까요. 이게 무슨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그 하나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언론인들은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되고 매일매일 뭔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유튜브까지 나오는 바람에 유튜브에 나가서 뭔 얘기를 하려면 아마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사실 취재원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제가 볼땐 종이신문의 현재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할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종이신문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를 바로 알수 있다. 신문을 보면. 근데 모바일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기자거나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근데 신문은 일면에 딱 보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접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폴더 라인인데 이 위에 있는 기사가 가장 그날의 핵심적인 기사거든요. 대부분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밑에 걸 보거나. 그래서 의제 설정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모바일로 보면 빨리 읽어내지만 이해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종이신문은 이렇게 놓고 자기 시간에 맞춰 읽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종이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해도 높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사의 주제라든가 기사에 있는 사실이 무엇이라든가 또는 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종이신문을 천천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뭐 높게 나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뉴욕타임즈 종이신문과 온라인을 비교했더니 뉴욕타임즈 종이신문 독자들은 국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라인 독자는 국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종이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의제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편식인 거죠. 모바일만 너무 많이 하면 종이신문에 다룬 내용을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젊은 층, 아까 학생들이 5.1%인데 젊은 층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교수님 그 말씀 하셨는데 대학 캠퍼스에다가 신문 공동 배포 창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증을 이렇게 긁으면 쉽게 볼수 있게끔. 외국에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웬만한 주립대라든가 이런 데는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했는데 그냥 뉴욕타임스 보고 그 지역 로컬 유력지 다볼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런 노력을 해서 젊은 독자를 확보를 못하면 아까 10년 뒤 어떻게 되냐. 10년보다는 50년 뒤에는 신문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자본주의나 어떤 제품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신문 산업이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이 그런 논리에 따라가질 않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맞는 그 종이신문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기이하게도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사실상 다 망했거든요. 모바일이나 PC 인터넷에 유료화는 아무도 안 보니까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네이버에서 다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그대로 존재한다. 당장 망할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을 놓치면 그러면 좀 심각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대략 한 5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이 이제 그 세대의 또 세대들이 계속 신문을 안 보게 되면 볼 이유가 없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년 안에는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